제가 전대주에 명확한 입장을 여기서 추인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대주 탄압의 이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입장을 좀 얘기하겠습니다. 먼저 국제기준의 현지 교원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소위 우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해드렸습니다. 그러나 정규조가 교사도 모금대임을 선언하면서 26년 전 정규조 기포관을 올렸을 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을 합법 판결을 했습니다.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한 것에 대해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것들을 풀어줘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었습니다.